자, 요거는 이제 리사이클링. 아까 1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소재를 원광에서 채굴된 그 소재, 그리고 그 소재를 정련과 재련을 거쳐서 만든 화합물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폐배터리를 통해서 다시 거기서 리튬과 유가금속을 추출해서 그 소재를 가지고 다시 가공해서 배터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사이클링이란 분야는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25년 이후에는 굉장히 리사이클링 시장이 많이 성장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리사이클링에도 조금 더 세분화될 것 같습니다. 뭐 배터리를,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폐배터리를 진단을 해서 이 배터리 진단 분야가 또 많이 시장에 이제 또 성장할 것 같고요. 진단을 해서 이거는 조금 더 사용 가능하겠다 하면 리유즈를 하잖아요. 그 배터리 리유즈 쪽으로 또 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진단을 했더니 이거는 리유즈보다는 폐기해서 리사이클링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 폐배터리를 다시 분해하고 분쇄해서 거기서 추출해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다시 그 니켈 등으로 다시 뭐 리튬 화합물, 그 다음에 NCM 또는 NCA 전구체를 만들어서 다시 양극재를 만들고 그것들이 다시 셀에 또 적용이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우리나라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 배터리에 대해서 종주국입니다. 아시죠? 일본이 배터리의 종주국이고, 이 리튬이온도 일본 업체가 처음에 개발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주도권을 우리와 지금 현재 중국이 나눠 갖고 있고요. 리튬이온 2차 전지에서는 그렇지만은 적어도 리사이클링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는 면에서 저는 되게 뭐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한테 리사이클링 기술을 조금이라도 배워가려고 여러 다방면에서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링 분야는 앞으로 저희 우리나라 같이 희귀 금속,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코발트나 리튬이나 이런 자원의 서플라이 체인에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직접 생산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원을 저희가 수급하는 데 있어서 원소재에 대한 수급 안정화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리사이클링이다. 옛날에 이게 소위 말하는 도시광산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PCB나 휴대폰의 이제 보드들에서 거기서 이제 아주 금속, 유가금속을 추출해가지고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추출해서 하는 그런 도시광산의 확장판이다. 여기서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금속은 니켈, 코발트, 리튬.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추출해서 저희가 재활용하게 됩니다. 이 분야도 굉장히 공부하고 기술에 더 발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야일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지뿐만 아니라 셀뿐만 아니라 소재도 글로벌화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기술적 보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 공장을 짓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지어야 또 고용도 창출되고 기술 안보도 또 유지되고 뭐 그거 다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만 이제 안에만 있다고 보면 사실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장의 성장 속도를 저희가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이제 글로벌화, 세계화는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요새 보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 지어 보조금 줄게, 기술 다 보여줘,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 전 걱정이 한편 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여기만 우리나라에 안에서 문 닫고 있으면 이게 해결될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고 또 우리의 기술적 우위와 보안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도 큰, 이 업계가 가진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뭐 한간에서 그런 얘기 있습니다. 전기차를 만들려면, 배터리를 만들려면 결국 그 배터리를 충전하고 또 그 배터리를 만드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탄소가 발생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내연기관 차와 전기차 한 대를 만들어서 그 차량이 생애 주기를 다할 때까지의 그 차량을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그 차량이 폐기될 때까지의 토탈적인
탄소 배출량을 보면 전기차가 확실히 내연기관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면 이런 친환경적인 전기차를 운행하는 데뿐만 아니라 만드는 데, 그리고 그 안에 가장 핵심 소재인 배터리, 그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드는 데도 저희는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야 될 그런 의무와 그런 시장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리백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확보하는 데도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유럽의 자동차 또는 배터리를 수출할 때도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